안녕하세요. 피카의 선우입니다. 동현입니다. 아, 뭐야. 아니, 오늘 되게 반가운 사람이 왔습니다. 반가운 분이에요. 왜냐면 이분이 이제 그 저희 전에 계속 네. 그 유튜버를 촬영도 하고 편집도 했는데 아니 우리 김대리가 오면 실직했습니다. 오면서 실직했는데 사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. 사실 더 잘 되고 있고요. 근데 지난번에 이어서 2탄으로 저희가 이 지프 무슨 차죠?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. 지프 체로키라는 차량이고요. 2019년식인데 이제 제가 영상 촬영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큰 차가 필요해서 그 중고 매매단지 가서 구매를 하게 된 차량입니다. 아, 네. 근데 구매를 했어요. 이게 수원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지난번 1편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구매를 했는데 뭐 문제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사실 저도 갑자기 까먹었는데 뭐였죠? PTU 문제였습니다. 아, PTU 문제였어요. PTU 문제였는데 교환 비용만 해도 한 400만 원 넘었죠. 정확하게 부가세 포함해서 527만 원. 아, 부가세 포함해서 527만 원. 근데 차를 산 지 딱 하루 만에 그죠? 네, 바로 다음 날 그런 경고등이 떠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4륜이 항상 들어가 있는 문제였죠? 네, 맞습니다. 그 2륜이 안 되는 건가? 이게 2륜이 그 원래 상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네. 2륜 고정인 상태였어요. 아, 2륜이 고정인 상태로 들어가서 네.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을 좀 틀어주시죠. 네?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? 네네. 네, 일단은 저희가 PTU 문제를 인지를 하고 나서 딜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딜러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 무엇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부품 교환 가격도 안 되고 심지어 반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 반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오케이 저희 쪽에서 고치고 나서 좀 차근차근 점검을 했어요. 이제 딜러 쪽에서 차량 점검표도 줬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싹 확인을 하고 하던 도중에 이제 저희가 그 원래 이게 휘발유 차인데 디젤 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. 표기도 잘못되어 있었네요. 네. 그래서 네. 처음에는 이제 저쪽 판매상 예, 네. 저기 판매 딜러분에게도 이거 갖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인지를 하고 산 게 아니냐라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고요. 아,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회피하고. 전혀 발전이 없어서 네. 이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제 민사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? 그 시청 쪽에다 문의 넣는 거. 아, 네네네. 민원을 넣으려고. 아, 맞습니다. 민원을. 민원을 넣어서 이제 저쪽 처음에는 시청 쪽에서도 이런 말 해도 되나요? 네. 시청에다 문의를 넣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X를 했어요. 근데 저희가 법 조항들과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디젤 그 표기를 잘못한 거를 문제를 삼았더니 이건 서류상 문제라 시청에서도 X를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민사가 아니라 민원을 넣었던 네, 게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이제 그 접수된 게 잘 처리가 돼서 딜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그 반금액만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했던 그 딜러분들의 언행들이 너무 괘씸해서 이제 전액 다 배상을 네 부품 전액 아니면 우리는 취할 생각이 없다 하니까 바로 대전으로. 내려오더라고요. 그 관계자분들이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판매하신 분들이 결국은 전액 다 네, 맞습니다. 결제를 하고 간 건가요? 아니면 뭐 입금을 한 건가요? 그래도 이제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 제가 세금세산서를 반을 받았다 보니까 부가세 제한 그 금액을 전액 네네네. 다 현금으로 입금 받았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결국 그렇게 해서 끝내긴 했는데 아, 이게 좀 그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. 맞습니다. 그죠? 이로 말할 수 없었죠, 사실. 사실 잠도 많이 못 잤고요. 그리고 딜러분들의 아시잖아요. 네. 워낙 세게 나오고 네, 그렇죠. 배째라가 심했기 때문에 사실 네. 조금 고통받았는데 사실 녹음도 다 해놨어요. 그래서 네. 민사까지도 갈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부품값만 받으면은 그 뭐 크게 이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조금 방향을 그냥 잡았습니다. 네. 이게 만약에 이게 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냥 우리 노피디님이 처음에 반만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네 그죠 그분들도 이득인데 사실 그죠? 네 심지어 재생품의 반값이었어요. 네 그도 심지어 네. 재생품 근데 결국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네. 아세이로 딱 교환했잖아요. 네. 어차피 계속 탈 건데 맞습니다. 그죠? 그렇게 네. 교환하기를 또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게 훨씬 잘한 거예요. 재생품 네. 갖다가 썼다가 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.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. 그죠? 잘한 것 같고 아무튼
만약에 이제 좀 중고차를 구매하시거나 또 이런 문제 생기신 분들은 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하면 되는지 좀 팁 좀 하나 알려주세요. 이게 확실히 딜러분들이 워낙 그분들이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나 이런 걸로 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제일 좋았던 거는 그 관공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, 사실 관공서 제가 구청과 시청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사실 다 부정적인 답변밖에 처음 1차적으로 온 건 다 안 된다였어요. 근데 안 된다는 거에 그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법적인 조항들이랑 내용들을 확실하게 차근차근 짚은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, 네,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은, 네네,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딱 외면을 하기가 쉽지가, 그렇죠,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왜냐면 조항이 다 있고 조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시 자체 뭐 아니면 국토부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, 네,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직무태만일 수 있는 거고. 맞습니다. 한 거죠.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공무원 선생님들 뭐 잘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하지만 일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비자들을 좀 돌봐주지 않는 거는 좀 안, 네,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.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좀 이렇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, 꼭 민원을 넣어야지 이게 해결되냐 좀 안타깝습니다. 사실은. 맞아요. 그래서 미리 그거를 알았다면 그냥 저라면 그냥 빨리 해결해서 해줬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성능점검지나 이런 걸 보면은 오기입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리계약이에요. 개인정보는요 대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. 계약서는 어떤 경우에든요. 뭐 제3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. 심지어 대리인에 대한 어떤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를 인지시켜야 돼요, 상대한테요. 지금까지 피카의 선우였고요. 네,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우리 무슨 형제 같아요. 네, 오늘 위에, 뭔가 룩을 맞추는 느낌.